큐. 자, 그럼 이제 제가 배운 토두파니라는 풍세는 저는 전혀 모르는 거고 뭐 학생들도 전혀 모르는 풍세니까 간단히 어떤 풍세인지 아, 네. 제가 설명을 잠깐 하고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일단 토조산이라는 풍세는 실은 명칭도 정확하지 않아요. 이거를 배울 때 알려줬던 문병인 선생님이라는 이제 옛날 태권도 사범님이 계셨는데 그 선생님께서 알려주실 때 한문으로 막 교육적으로 알려줬던 게 아니라 토조산, 뭐 도조산 이렇게 해서 어떤 제자는 토조산이라고 부르고 어떤 제자는 도조산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한문도 뭐 실은 이게 정확한지 아닌지는 몰라요. 흑토자에다가 무슨 산자에다가 뭐 아니 어쨌든 뜻 자체가 대충 풀었으면 안개 흐트러지는 뭐 그런 걸 의미한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게 맞는지 아닌지 모릅니다. 어쨌든 이름은 토조산이고요. 토조산이고 품새 내용은 크게 한쪽 손으로는 방패를 들고 한쪽 손으로는 창이라든지 짧은 칼을 들어서 내가 맞고 찌르고 때리고 비껴내는 동작들을 이제 연습을 하게 되는데 이제 맨손으로 하니까 맨손 몸에 가깝게 겨냥해서 연습을 하신다고 보시면 됩니다. 단순하고 또 뒷구비 그리고 발차기가 별로 없는 품새라서 아마 잘하려면 좀 어렵지만 내가 순서를 익히기에는 쉬운 품새라고 보시면 돼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범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걸렸다. 지금 쉽게 이렇게 있다고 했는데 시간을 혹시 짧은 것 같아요. 네네. 근데 동작이 내가 아는 그런 동작이 아니라서 과연 오늘 내가 배울 수 있을까 봐요. 아, 순서는 금방 배우시나 비슷한 동작을 연속으로 반복하기 때문에 근데 이거는 모든 품새 그렇잖아요. 태극일장도 순서를 배우는 게 아니라 거기에 필요한 뭐 시선, 뭐 연선, 뭐 호흡 이런 것들을 배우는 것처럼 그런 게 어려워서 그렇지 순서 자체는 그렇게 어렵지 않지. 놀라지 마시고 천천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준비 자세를 하는데 저희가 태권도 준비 하듯이 이렇게 준비를 해도 좋아요. 근데 이제 저희 이제 강도원 그러니까 범법식 태권도 고전 태권도에서 하는 준비석에는 편안하게 서 있는 자세에서 발과 발 사이에 발 한 바닥 정도 이렇게 서 계신 상태에서 가볍게 턱은 살짝 당겨주시고 팔을 그대로 내 단전 앞까지 거상시켜서 가볍게 주먹을 말아주시면 돼요. 똑같네요. 준비하세요. 오, 비슷합니다. 마지막 자리에서 괜찮게. 그렇게 해서 호흡을 가다듬고 계시다가 시작을 할 때 원래는 기압을 넣는데 오른발을 강하게 바닥을 불러주면서 왼발을 이제 뒷구비로 내딛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해서 자세를 이렇게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렇죠. 너무 오랜만에 이렇게 기합을. 아래 살짝 들었다. 지금 계속하면 힘드시니까 바닥을 불러주시고 놓으시면서 왼발을 앞으로 나가시는 뒷구비 동작에 팔을 가볍게 거상하셔서 겨눈새. 저희가 이제 보통 품새에서는 이런 식으로 막죠. 근데 이런 식으로 하지 마시고 팔을 가볍게 들어올려서 앞에다 겨눠주시면 됩니다. 손도 굳이 이렇게 막 각을 딱 맞춰 이렇게 주실 필요 없이 편하게 그대로 이렇게 해서 들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이제 여담이지만 이제 왼손은 방패를 들었고 오른손은 창을 드신 겁니다. 자, 나가시게 되시면 동시 동작인데 뒷구비를 계속 활용하실 거예요. 허리선에 붙였다가 그대로 금강지로 그렇죠. 이때 보시면 얼굴로 질러주세요. 네. 얼굴을 이런 식으로 때리신다고 보시면 되세요. 자, 둘, 동작에 네, 팔뚝으로 눌러맞기 하시고 셋 하시면서 이 팔을 내 곁 안쪽으로 넣었다가 한 대 그대로 45도 때려주세요. 저희 아까 부딪혔던 거 기억나시죠? 그거랑 똑같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상태에서 두 번을 더 진격해서 나가십니다. 넷!
여기까지 한 단계. 하나, 둘, 셋, 넷, 네, 다섯. 괜찮으신가요? 한 번만 더 해보고 이 동작까지 한번 맞춰보도록 할게요, 선생님. 자, 그러면은 이 동작이 이제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해볼게요. 이거는 공격이고 이거를 익히게 되면 방어하고 거의 차이가 없는데 방어랑 이렇게 맞물리게 되어 있어요. 공격 품새, 방어 품새에서 이게 약간 저희 고전 태권도의 특징이라 품새 하나를 하면은 실은 품새 한 개가 아니라 낮게 두 개를 하게 되는 거고 그 두 개를 쌍으로 해서 서로 겨루는 것까지 연습을 하신다는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천천히 하나 하나 둘 들어보세요. 얼굴을 주는 거죠? 셋, 그렇죠? 넷, 다섯, 여섯. 다음 동작 기억나세요? 그렇죠. 이때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채주면 제가 이, 그 탭에 가시죠? 네. 거기 보면 아래로 빼기라는 동작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빼면서 때릴 거예요. 그래서, 아까 저 한글 목적에 네. 맞고 그대로 비춰내세요. 그러면서 맞고, 그렇죠. 여기까지 들어가게 됩니다. 저 발차기. 아. 풍세가 조금 어렵죠, 형님. 완벽하게는 못하니까, 어쨌든 맛은 보아야 되니까, 다음 달라고 일단 넘어갔는데, 저 일단 한 번만 더 맞춰보도록 할게요. 땅! 땅! 그렇죠. 오케이! 잘하셨어요. 자. 아, 재밌네요.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습득력이 엄청나지. 아유, 감사합니다. 이 정도면 동생을. 아, 근데 진짜 빠르세요. 왜 그러냐면, 이거를 한번 해봤더니, 실제로, 물론 전공인하고 일반 사람들하고 차이가 좀 있겠지만, 대략 한 달? 외우는 데만 한 달? 능숙하게 한쪽 부분 하는 데만 세 달? 그래서, 이게 합치는 데는 한 네, 다섯 달 정도 걸리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조심하게 해주셨는데, 예, 예. 저 애들은 제 태권도 왕으로 알고 있는데, 아, 내가 웃을 거야, 지금. 허무적대니까. 아, 이렇게 들었죠? 잘하는 겁니다. 잘하는 거예요, 제가. 그렇죠. 그래서, 네, 그 정도 걸리는데, 이게 또 숙달이 되려면, 혜연씨. 반대로 좀 말씀드리면, 아까도 말씀드렸지, 저희가 생활체육을 하기 때문에, 뭐, 일주일에 3시간 내지 5시간도 투자하시기 힘드실 거예요. 원래 이거 밥 먹듯이 싸웠던 뭐 군인들이죠. 옛날에 따지면 옛날 막 백병전을 주로 했던 전사들 같은 경우는 밥만 먹고 이것만 했겠죠. 그러니까 숙달도라는 이름도 남다르다라고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뒷부분 계속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아주 잘하셨어요. 아직 여기까지 저는 하지도 않았는데 여기까지 나가셨어요. 네, 여기가 나가시고 나시면은 이제 되게 특징적인 동작 몇 가지 하실 거예요. 다시 뒷구비로 나가시면서 이 손은 뭐 채셔도 좋고 제셔도 좋은데 제가 배울게요. 그대로 들어서 네, 문통선에다가 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요. 그렇죠. 아주 여기서 네, 여기서 이런 식으로 돼요. 그래서 하나 그렇죠. 얘는 밀어내고 얘는 겨드랑이로 당기세요. 셋 넷 하시는데 네. 얘를 조심하셔야 됩니다. 뒤쪽으로 빼시면서 서기가 어정쩡해요. 이런 서기가 거의 없는데 어정쩡하게 서시면서 얘를 스크류 빼듯이 때리셔야 돼요. 네, 손은 다시 한번 빼앗기. 습관이네요. 그렇죠. 비리릿 해서 이렇게 해서 스크류로 해서 이러면 뇌는 여기다 이렇게 붙여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아, 방어 네, 계속 네, 앞면을 방어하시는 거예요. 여기까지 다시 한번 해볼게요. 대격 동작. 올려서 한 번 더. 하나. 이제 빠지셔야 돼요. 뒷발 누르시면서. 둘. 셋. 자, 이 다음 동작. 저희가 아까는 쳤죠. 이번엔 당해야 되거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아래로 빼기. 빼주시면 돼요. 그렇죠. 뒤로 쫙 빼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에. 다음 동작 그대로 얘를 올려주시면서 얘는 당기세요. 그렇죠. 이렇게 해서 칼로 아랫배를 찌른다는 느낌으로 때려주시는 거예요. 그렇죠. 자, 다시 그 다음에 앞차기를 차주고 당겨 오시면서 표적 아래. 그렇죠. 이렇게
넣기 어렵습니다. 어려워도 제가 순서대로 안 하는 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니까 주춤이 안 나와요. 얘를 주춤석이 발을 당기시면서 얘는 잡아주고 얘는 펴주세요. 이렇게. 그렇죠. 그 상태에서 쭉 피신 거는 이렇게 감으시면 몸이 돌아가죠? 감으시면서 얘를 쿵! 네, 체중은 이쪽 발, 이쪽에 있는 체중을 이런 식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죠. 하체 힘을 살짝 들리죠? 범석이 중간 자세로 보시면 되시는데 그대로 이렇게 묶어주세요. 쫙 치시는 거예요. 때려주시고 손바닥을 이거는 이따가 설명을 다 그냥 드릴게요. 한 것도 없으니까 하고 뛰어 앞차기가 들어가시면 뛰어 앞차기 축혀 맞고 자, 이 상태에서 제가 잠깐 주춤했는데 이제 앞구비로 만들어주시면 이 발을 앞구비로 빼주시면서 얘를 목 아래다 이렇게 그렇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보시면서 집게선을 만드셔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목젖을 잡는 풍선 맞습니다. 줄디제비예요. 요즘 교본에 있는데 풍선 없죠. 그래서 줄디제비 잡고 이렇게 하시다가 다시 잡아서 이렇게 만들어주시면 끝납니다. 네. 그런데 확실히 동작이 해보지 않은 동작, 생소한 동작이 많아가지고 네. 이 앞구비 같은 경우에는 제가 뒤로 뺐는데 앞에 있는 발을 앞으로 빼실 수도 있어요. 내가 얼마만큼 공격적인 성향이냐에 따라서 다른데 어쨌든 앞으로 빼건 뒤로 빼건 내가 얘를 능숙능란하게 다리 움직이면서 공격할 수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하시고 나서 자세를 잘 잡는 게 중요하고 대충 이제 한 번만 저희가 몸을 섞고 원래 목적은 내가 처음부터 시연을 하는 거였는데 그러기에는 제가 이제 차범님 시간을 너무 많이 나머지 연습해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오늘 공방까지만 보여주고 네, 오늘 좀 마무리를 좀 하겠습니다. 네. 어쨌든 아까 공방 첫 부분 굉장히 잘하셨어요, 선생님. 그래서 이제 선배님과 마무리를 한번 지어보도록 할게요. 좀 자, 공방. 뒷발 뒤로 빼면서 앞차기였는데 원래대로라면 죄송합니다. 팔 옆에서 부러뜨린 채로 무릎을 밟아서 부러뜨리고 발로 차서 넘어뜨리는 동작이에요. 근데 이거를 다 하면 다치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식으로 뛰어 앞차기 동작 탁탁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잡고 쫙쫙쫙 들어서 이걸 놔주셔야 되는데 다시 바로 시작하시면 돼요. 뛰어 앞차기 들어오시면 됩니다. 지르기 들어오시면 아니죠 그쪽 뒷골에서 이렇게 들어오시는 거죠 그렇죠 이렇게 해서 제가 들어가거든요 앉으시면서 하나 천천히 둘 셋 저희가 잡습니다 그 다음에 두 가지를 따로 들어가요 그러면 올리고 받고 잡으세요 치워내고 그렇죠 다시 반대쪽 반으로 그렇죠 받고 잡아내셔야 되고 올리고 다시 받고 잡고 하시면 끝납니다. 야, 그래, 알겠습니다. 아유. 아, 됐어요.
여러분들 제가 여러분들 안 보는 사이에 계속 동작을 외우고는 연습을 했는데 내가 안 해본 동작이 너무 많아가지고 꽤 연습했는데 여러분들 보기엔 지금 뭐 하는 건가 싶은 동작이 있을 거예요. 이왕이면은 제가 좀 앞에 있는 동작 좀 나름 나쁘지 않지 않나요? 어, 아주 잘하셨어요. 네. 그럼 마음에 없는 사연이 많죠. 농담이 아니라 제가 이게 뭐든지 운동은 즐겁고 재밌게 욕심을 버려야 되는데 항상 그 즐겁고 재밌게 하다가 욕심이 생겨서 다치기도 하고 이렇게 마음 데여서 상처를 입어서 다시 그 운동을 안 가는 경우도 많죠. 그렇기 때문에 운동 자체는 재밌고 즐겁게 하는 게 맞는데 그렇기 때문에 다시 처음에 얘기했던 대로 막 전사가 돼서 막 몇 시간 하고 이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수련하셔서 충분히 공방을 나눌 정도만 되셔도 상당히 재미있어요. 아, 저는 개인적으로 재밌게 했는데 예. 자, 이제 저희 학생들은 네. 지켜보지 못한 태권 보니까 물론 내가 하는 태권도 애들은 많이 지켜보지 못하긴 했어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저희 나라에서 이런 규정이 없죠? 또 있나 혹시? 제가 알고는 없는데 예, 없어요. 네. 이런 태권도 이제 혹시 학생들에게 한마디 하실 게 있다면 뭐 얘기가 최대한 길지 않게 잘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저도 실은 어떤 태권도장에 어떤 스승을 만나는지 그런 건 다 운이에요. 운이 참 좋아야 돼요. 이런 걸 알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사는 데가 막 포항, 울산, 부산 이런 데면 저하고 만날 일은 아마 거의 없겠죠. 그죠? 그렇기 때문에 태권도를 선생님들께서, 학생분들, 여러분들께서 접할 수 있는 건 그저 동네에 있는 태권도장이에요. 그래서 그 동네에 있는 태권도장에 물론 거기 계신 사범님들이나 스승님들 분들께서도 굉장히 빼어나신 지도자들이겠지만 저희처럼 전공인들 같이 운동을 하셨었더라도 가르칠 땐 그렇게 가르치지 못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아쉬운 게 뭐냐면 태권도라는 운동 자체를 너무 편협한 시각으로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뭐 발차기 뭐 이거 풍세 좀 하고 뭐 태권도는 뭐 실전에 쓸모없다 내지는 뭐 일단 제일가 뭐 실전에 쓸모없는 건 둘째치고 운동이 안 된다가 가장 큰 수치나 치욕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태권도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운동이라고 생각을 해요. 태권도로 뭐 저도 이렇게 타고난 신체는 아닌데 이 정도까지 건강해진 것 같고 또 어떻게 보면 태권도를 잘 접할 수 있어서 제가 좋은 진로를 따라서 여기까지 온 걸 수 있는데 선생님들께서는 다만 좀 그런 게 아쉽지만 내가 그런 걸 접하지 못하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태권도 자체의 시각을 너무 조그맣게 내지 편협하게 보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나중에 좀 성장을 하셔서 기회가 되시면 태권도를 운동으로 삼아 보셔도 굉장히 큰 삶의 어떤 한 재미의 부분이 되지 않을까 싶어요. 오늘 쉬는 날이었는데 네. 제가 또 이렇게 부탁해가지고 시간 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너무 재밌게 배웠고 제가 혹시 처음 왔잖아요? 한 2년 됐는데 네, 네, 네. 제가 가끔 와가지고 괜찮더라도 좀 절대 하려고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